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랑 킹덤에서 스토리 담당하고 있는 이가연입니다.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공동 AD를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스토리 아티스트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아티스트 S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골드치즈 왕국과 골드치즈 쿠키를 기다려주셨는데요. 골드치즈 왕국은 파마산 치즈 사막을 열심히 걸어야지만 나오는 체다치즈 마운틴이라는 함부로 침입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불구불한 사막과 협곡의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왕국인데요. 개발 초기에 세계관을 좀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킹덤의 세계관이나 이제 컨셉 아트를 담은 문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킹덤 세계관 바이블이라고 부르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는 그런 문서인데 거기에 이제 쿠키 탄생이나 이제 왕국이나 역사나 이제 식생 같은 게 이렇게 다 정리가 막 돼 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맛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맛의 모티브가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딸기 맛, 바닐라 맛, 초코 맛, 그리고 더해서 뭐 치즈 맛, 그리고 약간의 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섯 마리가 시작이 됐었어요. 이 왕국들을 각각에 더 어울리는 방식대로 초코 맛은 카카오고 카카오는 좀 쓰니까 조금 더 자기 스스로들에게 엄격한 문화권이면 어떨까? 바닐라는 되게 달콤하고 부드러우니까 캐릭터도 왕국도 디벨롭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중에 이제 치즈 맛을 맡고 있는 애는 치즈니까 아무래도 맛이 리치하고 부유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게 원래 바이블 상에서는 이제 골드치즈 왕국에는 골드치즈 외에는 모두 다 새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막 다양한 새들밖에 없는 그런 설정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얘는 쿠키인데 쿠키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 성격이 되게 별로였어가지고 원래 체다치즈 마운틴은 치즈볼새들이 살던 곳인데 치즈덕수 두더지라는 악당이 치즈볼새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해요. 골드치즈 쿠키가 두더지를 물리쳐주고 왕이 되어서 치즈볼새들과 쿠키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설정이 있었죠. 그래서 골드치즈 쿠키의 초기 컨셉이나 의상 같은 게 새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골드치즈가 치즈볼새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녹아들기 위해 그리고 친근함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는 컨셉도 있었고요. 골드치즈 왕국을 디벨롭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매력적으로 골드치즈 왕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거의 툭 튀어나온 드립 같은 식으로 좀 시작이 돼서 회의도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하다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 아트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아 골드치즈 어떤 걸로 하지? 아무래도 사막과 이집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뭔가 심심한 거예요. 아 이집트 되게 멋있고 좋은데 그냥 이집트로만 하기에는 조금 이런 거 많지 않나? 진보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우리 골드치즈답게 뭔가 진짜 화려하고 진짜 굉장한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메타버스 같은 거 어때? 아예 가상의 세계 어때? 근데 이집트 문화권이 갖고 있는 되게 매력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내세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골드치즈도 약간 고대적의 왕국에 이제 다스러진 현실이 있다면 그것과 대비를 줘서 굉장히 화려하고 신비롭고 풍요로운 내세를 보여주면 굉장히 이집트의 신화적 컨셉과 조금 의외성의 매력도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의학이나 과학, 기하학 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문명이었잖아요. 그런 문명이 그때의 영광을 지금까지 가졌다면? 그 고도화된 과학 문명이 있는 엄청난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 있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같은 것들을 좀 담아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긴 했어요. 설정 자체가 대체 무슨 소리야 이집트의 메타버스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었다가 이제 수진님이 블랙이랑 옐로우를 막 사용한 엄청 멋있고 현대적인 컨셉 아트 이미지로 딱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거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디벨롭이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황금도시는 이제 검은 가루 전쟁 이전에 골드치즈 왕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재현하되 훨씬 더 상상의 폭을 넓혀서 멋지게 구현한 가상세계인데요. 전체적인 컬러는 실제로 당시에 많이 쓰였던 라피스 라줄리의 푸른색 보석들 같은 포인트를 골드치즈답게 골드치즈의 보고색인 약간 민트색이 조금 가미된 그런 컬러를 조금 변주했고 현세에서는 좀 그런 톤다운된 민트색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내세에 가서는 그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화려하게 해석하기 위해 네온틱하게 골드치즈 왕국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스킨 마법이 있죠. 황금도시 속 백성들은 다 실제 백성들이면 그대로인데 스킨 마법을 사용하면 원하는 모습의 아바타를 더 쓰고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다닐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몬스터가 침입을 해오더라도 그 몬스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세워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곳에 살고
있는 쿠키들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전혀 없는 아티스트분들이 골드치즈 왕국엔 어떤 공간이 있을까 하며 아이디어이션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치즈볼세가 댄스 배틀을 하는 콜로세움이나 와인으로 이루어진 오아시스, 치즈가 막 차오르는 감옥같이 정말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콜로세움과 관제실은 이제 이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댄스 배틀을 하던 콜로세움은 몬스터들이 격투를 하는 콜로세움으로, 메타버스 서버실은 가상세계를 관리하고 오류를 통제하는 관제실로 완성이 됐죠. 저는 전투 배경팀의 현아님께서 그려주신 다양한 치즈로드 슈퍼카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마침 또 슈퍼카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일할 때도 붕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따와서 현아님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치즈 슈퍼카요? 진짜 슈퍼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막 네, 슈퍼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너무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아주 짱입니다. 제가 이 팀에 합류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이제 바이브를 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 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문화권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스핀을 좀 더 준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지금 뭐 폐기된 설정도 많지만 아무튼 그냥 설정이 아니라 무언가 인간들의 좀 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화권을 좀 더 섞는다, 뭐 전혀 다른 거를 또 섞는다 라는 그게 되게 컨셉의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걸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홀리베리 왕국 같은 거는 이제 로코코 테마이긴 한데 이제 트로피컬 정글 안에 있는 그런 설정을 가져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크 카카오 왕국은 이제 너무 동양적이지만은 않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크 카카오랑 다크 초코가 이미 동양풍의 옷만 입진 않았어서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쓴 거랑 그리고 골드 치즈 왕국도 되게 그냥 사막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조금 더 한 것도 알아봐 주시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뭔가 섞는 부분이 쿠키런 컨셉에서 되게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구나. 네. 좋았네요. 저는 이번 골드치즈 왕국의 작업에서 이제 초반부에서의 뭐 스토리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골드치즈의 캐릭터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뭐 비주얼의 큰 흐름 정도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작업자분들이 뭐 스토리도 그렇고 아티스트분들도 그렇고 작업을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정말 구체적이고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쿠키런스러운 귀여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골드치즈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서사로 완성된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작업자들은 저희 스스로를 약간 설탕놈처럼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설탕놈처럼 막 흐물흐물해지거나 잼 같은 게 흘러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겁고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되는 건 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바삭하고 즐겁게 달려주시면 좋겠어요.